12번째죠.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연장이 저희랑 인연이 있는데 우리 기타 임주영 옹이 2011년에 처음 들어서 했던 공연이 여기였거든요. 그때 위로 관객이 3명! 스텝 5명! 두 핸드 지금 이게 뭐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뒤로도 많은 팀들이 남았는데 저희 바로 뒤에 아크라이트 레드클라이트 마라! 언더헤이즈까지 끝까지 재밌게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희 곡 하겠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저희 저작곡인데 마음에 드십니까? 시발 엄마 좀 뭐 기대 오늘. 예, 첫 곡은 성남바다라고. 무슨 오 시발 문진 놀랬다. 예, 성남바다라고 얼떨결에 만들어진 저희 제가 정말 존경하는 충무공 동성대가 미술인장군의 명랑해전을 담은 곡이고 조금 역사성 있어 곡이. 두 번째 곡은 이제 꽃내들을 향한 외친 똑바로 살아라입니다. 그럼 이제 약간 좀 즐거운 분위기라기보다는 어느 한 영혼의 괴로움을 담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술 먹고 다음날 괴로운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해먹어! 아직도 마음이 멀어
사실은 막판에 제가 가사 틀려먹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죠? 예! 오늘 처음 했거든. 예! 알면 재밌고 몰라도 모르고 그래. 오빠 사랑해. 오빠는 내꺼. 내꺼요! 얘가 좀 예쁘게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찾아와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 저희 굿즈를 금품으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전하겠습니다. 예, 자, 뽑아볼까요? 85번! 축하드립니다. 자, 128번. 잠깐, 이러면 주최측이 농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즐겨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노안이 와갖고. 이게 옛날 시럽으로만 전해지거든. 잘 안 보여. 여러분, 스마트폰 너무 보지 말고 시럽 관리 잘 하세요. 28번! 28! 땡짜미! 없어? 오셨네. 죄송합니다. 노안이라서 안 보였어. 예. 니들도 나이 들어봐라. 기억 참 못한다. 예, 어쨌든, 경품 받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예, 나가시는 길에 저희 거 사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페이스북에 오아마트 밴드에서 페이지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유튜브에도 있는데 별로 인기는 안 좋지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저희 곡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아. 과연 나야 이거를 오디오스보 라이벌 라우드 들으면서 알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육아적 공부를 밟았죠.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첫 저작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가사가 추자분이 필터링 적당히 해주십시오. 어차피 못 한다는 거 알고 있어. 갑니다. 자
안 그래도 딱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인데 더 나아가기 지금 좀 그렇거든요. 괜찮아요. 하, 좀 오빠가 나중에 한잔 사줄게. 길물은 계속해서 저희 곡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컨셉에 맞게 슬픈 영혼의 절규를 담은 곡입니다. 차이고 차이고 또 차이던 제 청춘을 담은 노래입니다. 남의 얘기가 이거든. 여러분 하지만 저는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다들 희망을 갖고 연애 사업 열심히 해봅시다. 차이고 차이고 또 차이고
오한방공연 즐거웠습니까? 예!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어? 오빠 더 이상 말하는게 예, 이게 정상입니다. 주위에서 저처럼 덩치 좋고 섬세하게 생긴 아재가 이러면은 바로 조가라고 날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준비한 저희 마지막 곡이고 유일한 오늘의 커피 곡입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실만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 버킹엄 궁전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버킹엄 궁전을 사랑합니다. 버킹엄 궁전! 아